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저희 집에 블루베리가 50여종 있는데 야생화도 많고 다육이도 160여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루베리 삽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삽목이 참 잘 안되는데 이거는 작년에 여기 한 가닥을 삽목을 했는데 이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살았어요. 새나무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루톤이랑 마데가솔 분말 이렇게 해서 섞어서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이걸 이 아이를 이렇게 냉장을 해서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는 이렇게 반 자르고요. 이 하는 원리는 오빠에게, 저희 친정 오빠가 그렇게 삽목을 잘 하세요. 오빠가 삽목을 한 걸 제가 많이 오빠 집에서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하나, 둘, 또 세 마디는 또 이렇게 반 잘라주고요.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게 여기가 끝이라서 여기다가 된장을 해주고 여기 잎 자르고 여기 잎 자르고 여기 반 자르고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반 자르고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해볼 거예요. 제가 왕초보라서 또 이제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또 나눔하려고 꿈도 야무지죠. 나눔하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맛있고 그래서 마당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강추천입니다. 강추천인데 이렇게 삽목한 이렇게 해서 물을 항상 촉촉하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강추천합니다. 마당 있는 집에는 가정에는 정말 이 아이가 좋아요. 맛있는 열매를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여기는 또 장미 떨어가니까 장미가 이 연한 분홍색이 피어서 이게 하나 끊어와서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살지 모르겠고 이거는 이 앞전에 제가 한 20일 전에 이렇게 삽목을 두 나무를 해봤어요. 제가 삽목이 잘 안돼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삽목해서 이제 사는 모습을 또 제가 여기 또 심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블루베리 아이들 제가 이 집에 이 마가렛 꽃이 그냥 막 온 마당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블루베리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 블루베리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네, 너무 큽니다. 정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5년째인데 이게 4년 전부터 블루베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약도 안 쳐도 이 아이는 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할 필요 없고 만약에 뭐 이런데 뭐가 이제 진드물이 있다든지 그거 이제 이 폴리에라케야 이 진드물 이 진드물은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나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죽입니다. 다 땡겨 죽입니다. 이 블루베리가 이렇게 너무
너무 잘 됩니다, 정말로. 이 런쩌이는 이제 1년 동안 냉동실에 저장해 놓고 갈아 먹어요. 갈아 먹으면 우리 아들은 아토피에, 이거 먹고 아토피에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블루베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너무 크죠? 알이, 씨알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씨알이 커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오빠가 사목에서 키워보라고 줬는데, 이 아이는 3년 됐어요. 이 나무 3년 됐어요. 3년 만에 이렇게 큽니다. 3년 만에 이 아이는 이는 농장에서 샀습니다. 7,000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컸어요. 너무 잘 커요. 정말로 7,000원 할 때는 여기서 한 이 정도 된 아이죠. 여기서 한 이 정도 된 아이인데, 이렇게 블루베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씨알이 제가 올해는 그동안에 이제 4년 동안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 진해 사는 친구가 몽탕 주문을 받았어. 친구한테 주문을 받았어. 이제 여기 모자라서, 여기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진정이 오빠네 또 많이 키우고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빠네 것까지 다 친구한테 갖다 줄 거예요. 친구 남편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7,000원씩 주고 딱 이 아이 정도는 많은 하고요. 그래서 3년을 키우면 이 아이처럼 이렇게 됩니다. 참 잘 커요, 블루베리가. 그래서 여기 우리 집에 블루베리가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많은 식 주고 제가 구입했고요. 지난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이 부직포에다가 심었어요. 겨울에 작은 풀분에 있는 아이들을, 이 정도 되는 풀분에 있는 아이들을, 한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만원에 구입해서 풀분에 심었고, 이거는 오빠가 이렇게 삽목해 주신 거고, 이거는 또 한 2년 됐네. 한 3년 됐네요. 3년. 그래서 3년 되면 또 한 1년 더 크면, 1년 되면 더 클 거예요. 엄청 큽니다. 잘 큽니다, 이 아이들. 지금 한참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유튜버가 초보인데, 왕초보잖아요. 왕초보인데 처음에 계정을 야생아뜨라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너무 많아요. 야생아뜨라네. 또 주위 분들께서 야생아뜨라네 하니까 제가 잘 안 나오고 제 영상이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쪽으로 나오고 해서 너무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정말 구독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영상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자꾸만 다시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네, 야생아와 뜨라네로, 아니 야생아와 뜨란을 또 이제 야생아와 블루베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니까, 왕초보니까 이제 고수님들 좀 또 이해해 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좀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그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있는 이대로 한 개도 이렇게 속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 뭐 많이 열려고. 근데 그 대신에 씨알이 작더라고 얘. 씨알이 작아서 이제 오늘은 이번에는 또이 올해는 판매 주문을 받다 보니까 또 작은 씨알이 작으면 또좀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따줍니다. 여기는 너무 많이 붙어갖고 이렇게 좀 자라요.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 되지. 따줘야지만 좀 이게 좀 크지. 알이 좀 커야 맛있고 맛도 있고. 저는 그전에는 그대로 다 키웠는데 이래 이렇습니다. 우리 뜰 안에 이렇게 한 저희도 작은 아이들하고 비하면 개수가 한 60개 됩니다.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너무 나는 맛있었어, 이 아이가. 너무 먹음직스럽죠? 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 혼자 이렇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직포, 이 부직포는 4,000원짜리 큰 거. 그리고 저거는 3,000원. 제가 처음에 이사 올때내 포트를 오빠 집에 너무 오빠가 잘 키우길래 제가 내 포트를 사서 이렇게 저기 있는 아이들 내 포트를 사서 저기 좀 심었는데 너무 맛있고 아침에 블루베리랑 아사이베리랑 여러 가지 가을류하고 견과류 해서 갈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또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사고 사고 늘 계속 이렇게 넓혀와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주문도 들어오고 비토모스라고 그럼 이런 땅에는 안 돼요. 땅에는 안 되고 이런 비토모스라는 이런 블루베리 흙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하나에 이 작은 이 부직포에는 세 개가 나오고 저큰 부직포에는 한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또이 파이술 보세요. 이 파이술 보세요. 우리 근사님 댁에서 항아리를 제가 좋아하니까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다 빨리 가져가라 해서 바로 달려가서 항아리 큰 항아리여서 이 아이 그다음에 여기 심은 또이 아이 세 아이를 잘라서 이렇게 심었어요. 이 아이는 능견바이솔인데 능견바이솔이 두 화분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저희 친구가 이 항아리를 다 이렇게 정말로 고생을 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동창 친구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담았어요. 합식을 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내가 봐도 진짜 이쁩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여기 자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를 자꾸 떼어줍니다. 자꾸 떼어주고 다른 데 옮겨 심고 여기도 자고가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자고들이 진짜 많이 나요. 이 아이들. 자고들이 많이 납니다. 진짜 이쁘죠? 능견바이솔. 이 아이들은 연화바이솔. 저는 이상하게 연화바이솔이 잘안 돼요. 연화바이솔이 이상하게 이 연화바이솔이 저는 잘안 돼서 자꾸 물려서 보내고 했는데 올해는 이 아이가 또 살아날지 밑에다가 완전 돌멩이만 많이 넣고 위에 조금만 마사를 넣고 거의 거름을 안 넣습니다. 이 아이는 자꾸만 보내길래 올해 이렇게 키워보고 또 거름을 좀 줄까 생각합니다.
이 회국 보세요. 이 회국 보세요. 돌멩이로 이 구멍 뽁뽁 난 이런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돌멩이를 제가 바닷가에서 주스다가 이렇게 또 순간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이 수반은 이사가는 먼저 살던 분이 이 수반을 저기 큰또 수반도 하나 있어요. 수반하고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분은 절대로 안 버리거든요. 뭐야 너무 감사해라. 왜이 좋은 거를 버렸지 하고 이 두고 갔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밑에 이렇게 또 친구가 구멍 내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구멍이 잘안 뚫히더라고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이 회국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끼를 다 깔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깔고 제가 또 심었습니다. 여기 화산석도 붙이고 좀 상태가 그렇게 야이가 좋지는 않아요. 이 아이 심은 지가 한두 달 됐는데 아직 상태가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봄에 아 가을에 이쁜 해구꽃을 피워줘야 되는데 이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또 중간에 파이솔 붙이고 이게 바닷돌이라서 그런지 이끼가 잘 살지가 않네요. 좀 회국이 좀 까칠하네요. 밑에 이끼 수반에 이끼 보세요. 이끼가 바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웃님 유튜브 보고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참그 유튜브에는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이고, 이 아이는 몬타나. 이 몬타나는 얼마나 줄이 이렇게 줄기가 이거 이게 이렇게 많이 이거, 나는 이 아이가 없었는데 올해 2만 원 주고 사다가 또 여기다가 이렇게 또 심었는데 줄이 끊임없이 나가네요. 이렇게 끝이 없이 이렇게 계속 쏙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꽃이 예뻐서 아직 꽃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대기를 씌워줘야 되겠어요. 세워서 수영을 잡아줘야 되겠어요. 또이 파이솔 보세요. 여기 항아리 앞에 위에 거 여기다가 또 화산석 넣고 다 만드는 남자 그 생명토 그 중간에 또 놓고 이렇게 얹어서 이 아이는 심은 지가 한 1년 6개월 됐네요. 한 1년 6개월 됐는데 이렇게 따글따글 자국으로 이렇게 따글따글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철합니다. 철합. 이 철합 보세요. 철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붙어서 철화가 되고 있고 또 여기는 큰 철화가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여기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또 이렇게 붙어서 철화가 되고 있고 대박이죠. 여기도 또 붙어갖고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또 제가 여기다가 또 기린초를 이렇게 심어보았어요. 이게 한 2년 더 되면 이거 여기가 가득 차겠죠. 가득 차.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정말 이쁩니다. 오늘 참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이 동영상 찍는 것도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는 정말 좀 어렵네요. 그래도 오늘 또참 이렇게 또 이런 동영상 찍어서 또 올리게 또 해주시는 또 여러 또 내가 도움 주는 우리 아들한테도 고맙고 또 봐주시는 또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 일이 있다는 게참 감사하고 이 나이에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좋아요. 제가 나이가 지금 제법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60이 넘었습니다. 또 남은 시간도